밖에 콜은 어때요? 요즘에? 없긴 없더라고. 한 두세 시 되면은 매일 차리고 없어 없어. 거의 없어. 단가도 별로 안 좋고. 아 그렇죠. 요즘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육성재입니다. 예, 예, 예. 예, 안녕하세요. 일은 어때요, 요즘에? 한 달 정도 됐나요, 지금? 얼마 전에. 예. 지나가다가 뭐 비닐을 밟았나 봐, 내가. 비닐이 차에 뭐가 감겨가지고. 아이고, 아이고야. 차가 변선 같은 게 다 끊어져. 아이고야. 그래갖고 지금 서울 말에 그랬거든요. 예. 지금 일도 못하고 놀고 있어요. 아, 차 공장에 들어갔어요? 두꺼운 비닐들이 말려갖고. 그 전에 일은 좀 하셨어요, 그럼? 예, 저는 어차피 저기 고정심이 있어가지고. 아. 콜은 근데,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. 밖에 콜은 어때요, 요즘에? 없긴 없더라고. 한 두세 시 되면은 매일 차리고 없어, 없어. 거의 없어. 단가도 별로 안 좋고. 아, 그렇죠. 요즘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좀,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. 많이 처음 줄었어요? 처음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줄고, 우선 단가가 싸도 그냥 올리면 바로 사라져버려요. 아, 없으니까 서로 잡아가는구나. 없으니까 아니까 그냥 무조건 잡나봐요. 그나마 사장님은 고정일 끼고 남는 시간에 그거 해서 그나마 낫겠네요. 차는 뭐 다른 데는 이상 없죠? 네, 뭐 차에는 문제 크게 뭐 없고요. 알겠습니다. 뭐 이상 있거나 궁금하면 전화 한번 주세요. 그 부가세 환급하는 거 자동으로 다음 달에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신고할 때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달에 그 차량 구입한 거는 환급이 돼요. 국세청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돼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